우리 그랜빌 커뮤니티 처치에서 우리 그랜빌 사이트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요.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익사이팅한 한 주간이었어요. 월요일 날부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고 전 처음 들었어요. 뉴스에서만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차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와, 얼마나 주님이 급하시면 우리 박윤호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병원을 가다가 차에서 태어나는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건강하다고 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크로스링크 교단의 새로운 식구로 오랫동안 함께했던 우리 조이풀 교회 또 우리 김무열 선교사님 또 이렇게 같이 조인하면서 목사 안수식과 또 우리 교단이 이제 호주를 넘어서서 한국과 또 이렇게 열방 가운데 연합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귀한 또 시간들이 또 우리가 있었습니다. 또 더 감사한 일은요 어제 혹시 오늘 영상이 준비되면 이따가 틀어주면 좋겠네요. 어저께 틀었던 영상을 어제 땅 밟기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랜빌에서 출발해서 우리 그 리드컴 그리고 홈부시, 노스 스트라스필드, 그리고 드럼머인 발메인 시티까지 이 여정을 쭉 이렇게 밟으면서 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또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계속 선포했던 것은요. 주님, do it again. 하나님 더, 하나님 갑절로,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서 임하여 주십시오. 또 그런 기도와 고백과 선포들을 하게 되는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가정들, 청년들, 또 영어권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뭐 많은 인원들이 가지 않았지만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번에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인트로처럼 쭉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왔는데 좀 돌면서 드는 마음은 우리 지쌤하고 지명규 목사님하고도 얘기 나눈 게 야 이거 좀 프로젝트로 하자. 그래서 우리 네 개 존들이 우리 릴레이로 또는 우리 스몰 처치를 릴레이로 각각의 그 영역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돌면서 뭐 24시간이든 뭐 근데 지영근 목사님 72시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역시 믿음의 사나이야. 할렐루야. 뭐 72시간을 돌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냥 기대하고 바라보는 어떤 그냥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멘.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을 밟고 나아갈 때 여호수아에게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밟아야지. 우리가 이 땅을 밟고 또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들이 또다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서 너무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제 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5월달이 되어졌고요. 그동안 2년 동안 함께했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필드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제 존들마다 각 존들이 같이 또 다른 처소에서 예배하고 또 감사하게도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요 그 존들마다 보내주고 계시고 또 필드에서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2년 전에 3년 전에 우리가 세웠던 블루프린트 이 선교의 전략이 이제 실제화되고 구체화되어지는 그 실제적인 플랜들이요 현장에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그 현지에 있는 교회와 현지에 있는 다음 세대의 어떤 사역자들이 함께 연합적으로 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 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프로젝트들이요 이제 시작되고 준비되어지고 있는 귀한 가정 가운데 어떤 이 움직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예배자들이 깨어나고 그 지역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현지인들이 세워져서 그 땅에서의 이 부르심을 이 복음 전하는 부르심을 감당하는 이 일들이요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준비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요 지금 써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건요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하루하루는 뭐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어제랑 오늘이랑 뭐 큰 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소한 변화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이제는 앞으로는요 계속해서 빨라지고 어느 순간 계절이 바뀌었네? 새로운 시즌에 들어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즌을 위해서 이 시대를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다음 세대를 깨우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시고 이 영적인 무브먼트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다음 세대와 선교의 비전의 완성을 위한 이 히스토리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크신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큰 기대감이 제 안에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요, 따라합시다. 변화를 선택하라. 변화를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변화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여러분, 이 폰 업그레이드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대답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은요, 변화를 사실은요, 원해요. 변화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변하는 것이요, 화려해 보이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막상 변화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요, 한편으로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냥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뭐 전화기도 바꿨다가 막 기능 복잡하면 에이씨 뭐 옛날에 쓰던 거 쓰면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변화를 한다는 거는요, 고통이에요. 뭔가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겁니다. 안 바꾸고 그대로 있으면 좋긴 하지만 또 이 변화는요, 한편으로는 다른 얘기로는요, 수치예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변화한다는 거는 바꿀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바꿀 게 있기 때문에 변하는 거지. 좋으면 왜 바꾸겠어요? 뭔가 바뀔 게 있고 개선할 것이 있으니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는 한편으로는 수치이고 부끄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 변화는 자기 수정이에요. Self correction.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저기 남편들, 아내들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알지만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죠. 참 어려운 겁니다. 내가 잘못됐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기 포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 마찬가지고요, 또 조직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괜찮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그냥 이대로 평생 쭉 영원히 그냥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변화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걸 알면서도 막상 누군가가 나를 바꾸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싫은 거죠. 거부하죠. 옳은 줄 알지만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누가 나를 바꾸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를 선택할 때에 성장하고 그리고 확장하고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동참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바꾼다는 게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겁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변화를 거부하는가? 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는? 아, 뭐 온전한 게 어딨어? 완전한 게 어딨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뭐.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문제냐? 어떤 분은요, 뭐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뭐 바꿔봤자 뭐 신통한 거 별거 없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대로 그냥 있지 왜. 왜 또 바꾸려고 하냐. 아, 또 무슨 훈련을 또 하고 또 무슨 변화냐.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좀 편하고 익숙해졌는데 살만한데 왜 바꾸려고 하냐는 거죠. 왜? 그러나 사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변화를 거부하려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죄의 본성입니다. 바뀌기 싫은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통해서 보게 되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뭐예요? 육이 깨어지는 것을 싫어해요. 내가 상처받는 것을 싫어해요.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을 싫어해요.
거듭나기를 거부하고 자기 부인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준비됐으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라고요? 따를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아멘. Self denial. 나를 부인해야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포기해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주님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다 십자가가 있어요. 막 사람들이 간증하고 막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 멋있다. 아, 저분의 십자가는 저 사람의 십자가는 참 멋있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갈까? 참 부럽다, 멋있다. 그런데 내 십자가는 무거운 거예요. 나는 그게 힘들어. 남의 십자가는 멋있어 보이고 자기 십자가는요 지기 싫은 거죠. 그렇지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죠. 아멘. 그래서 신앙에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을 받고 축복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잘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다른 면에 있어서는 예수 믿을 때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이 신앙에는요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부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이 된다. 아멘. 제가 어저께 살짝 그걸 경험했어요. 몸이 막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몸이 막 여기 하니까 주님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주님, 하나님, 내 안에 깊은 절망을 했을 때 그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절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절망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서 새로운 내가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되어지고 거듭난 인생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이 생명을 부흥을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이 깨어지고 옛사람이 깨어지고 과거가 깨어지고 나의 습관들이 다 깨어지는 나쁜 습관들이 깨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절망과 고통을 마주하길 싫어해요. 그래, 힘든 거 하고 싶으세요? 그 힘든 사람 또 마주하고 싶으세요? 그 힘든 상황,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상황 있잖아요. 절대로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죠. 고통과 갈등을 대면하기를 사람들은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 사람들은 어두움을 싫어하면서도 어두운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죄인인 상태로. 죄가 나쁜 걸 알지만 죄인으로 사는 또 이렇게 나름의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죄 지을 때 느끼는 그 재미. 욕 잘하는 사람들은요. 욕이 나쁜 줄 알지만 욕을 하면 아주 시원하대요. 여러분, 욕을 하시면 시원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막 욕을 해야 막 속이 막 시원한 거예요. 자신의 인격과 성품에 데미지가 나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줄도 모르고 자기만 시원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면서도 결국에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있고 이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깨지지 않으면, 죄의 본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둠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파멸되고 죽고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운명이고 육신의 운명, 바로 육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냥 내추럴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삶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또 내려놓고 또 깨어지고 또 상처받고 힘들지만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을 마주하고 십자가를 지고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삶. 성령을 따라서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 죄가 벗어지는 거예요. 어둠을 벗어버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오늘 기도한 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덧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따라갑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 가운데 이 변화를 거부했던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요 베드로였어요.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10장 9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들이 준비할세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상당히 뭐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패션, 열정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가운데도 열정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실수도 참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한 모든 성경에 보면요 다 실수였어. 제대로 한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의 특징은 뭐예요? 실수하면서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 3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또한 영광스럽게도 그 베드로가 제자로서는 처음으로 요한이랑 같이 그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의 성령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사실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서 리더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120명이 모인 가운데에서 거기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성령이 감동하심을 막 선포합니다. 베드로가요. 그리고 성령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요엘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라고 사람들에게 해석해주고 설명해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정말 변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안 변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요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 했어요? 설교했잖아요. 몇 명이 예수님 믿었어요? 막 3,000명씩,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감동적이었던 사람들이요 그렇게 예수를 믿겠어요. 한 번 설교해서 3,000명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이 감동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또 사도행전 3장 4장 이후를 쭉 보게 되면 바울이 나타나기 전까지 매 장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요 바뀐 또 한 가지는요 기도 시간을 정해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나가기 시작해요. 시간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미문에서 성전 미문에서 누구를 만나죠?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태어날 때 걷지 못했던 이 앉은뱅이를 만나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성전 간 게 아니라 작정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 나아갔던 그럼 이것이 변화된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근데 그 앉은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이가 걷고 뛰며 성전을 향해 막 달려가기 시작하죠. 그럼 이것은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누구든지 상관없이 자유케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경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아주 상징적인 의미 있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그 딱 죽었을 때 그걸 다 처리한 사람이 다 바로 베드로였어요.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와 영광과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 이 베드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비전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전통적인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이방의 하나님의 심을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 경건한 기도하는 사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를 택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만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원하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일하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아니라고 굳구이 예, 부유하면서도 결국에 자기가 편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럼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믿음은 낭떠러지를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그냥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서 받아들여져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그냥 합리적인 이성이고 상식인 거지. 안 믿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럴듯하니까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맞을 때 상황에 맞을 때 자기한테 맞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앞에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열심을 낸다고 하는 사람들 어떨까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한다고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교회와 주님과 반대로 행하는 일들이 실제로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교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그런 행동을 나도 모르게 그냥 하고 다니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어떤 실수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받았고 초대교회 대표적인 역사를 나타냈던 믿음의 위대한 사람, 예수를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쳤던 이 베드로, 그러나 그가 자기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스르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한다는 것이, 나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는요, 주를 위한다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나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리십니다. 용납하십니다. 또 나중에는 이해시켜주세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여기서 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뭐 배고파서 그랬는지 피곤해서 그랬는지 환상이 열렸어요. 비몽사몽 간에 뭔가 환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땅으로 막 내려옵니다. 근데 보자기 안에는 뭐예요? 유대교의 전통으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부정한 네 발 날리는 짐승들, 막 기어다니는 것들, 도저히 징그러워서 만질 수도 없는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잡아먹어라! 이게 무슨, 웬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음성은 떠나갈지어다.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 도대체 말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못합니다. 못해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지 주님 먹어라 했는데 안됩니다. No, no, no. 아주 대단한 인간이죠. 담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돼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까지 다들 이렇게 했는데, 유대교의 전통이 베드로 안에, 자기 안에 나도 모르게 뿌리 박혀 있는 거죠. 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툭 튀어나온 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변화되기 원해요. 내가 변하고 막 외치잖아요. 막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막 변화돼야 됩니다. 막 외쳐요. 그러면서도 변화를 방해하는 이 역기능, 반대적인 성향, 이 변화를 거부하는 원리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심한 사람은요, 고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고집 부리고 형제를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깨뜨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불결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부정한 인간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완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뭐예요? 보자기를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또 내렸다 올렸다 세 번이나 주님이 똑같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를 변화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변하기 원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나에게 오늘 주님은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음성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우리는 깨어져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포기해야만 진짜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움직이고 사랑이 역사하고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쟁심을 일으켜요. 확 그냥 자존심 건드립니다. 그 경쟁심 이기려는 마음, 남에게 지기 싫은 마음, 무시받는 거 싫어하고 자존심 포기하고 남 밑에 들어가서 막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람을 섬기면 간단한 일인데 그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게 죽기보다 싫은 거죠. 나를 포기하면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요, 자존심을 꺾는 겁니다.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혹시 여기 그 지폐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뭐 10불짜리, 20불짜리, 50불짜리 지폐 있는 분 빨리 하나 주세요. 아, 50불. 자, 여기 50불이 있습니다. 50불짜리가 구겨진다고. 이거 헌금할 거였니? 50불짜리가 구겨진다고 그럼 이 가치가 떨어집니까? 이 50불짜리를 제가 발로 밟는다고 이렇게 한다고 이 가치가 구겨집니까? 이렇게 날린다고 이 50불짜리가 아마 예배 끝나고 그냥 이대로 있으면 없어질걸요? 고마워요. 땡큐. 구겨서 미안해. 버리지 않잖아요. 그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자존심이 구겨지고 밟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치가 변하냐? No.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통과 관습에 매여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정관념. 여러분, 우리 묻고 있는 생각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의 기준을 만드는 그 생각이 도대체 뭐예요? 지금까지 훌륭하게 우리들의 삶을, 우리 사역을, 우리 인생을 이끌어왔던 좋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내 안에 전통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해버릴 수 있는 고정관념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요, 우주적인 영원한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들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고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버리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모르고 자기만 사랑받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만 나만 사랑받는 줄 안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랑받는 게 싫은 거예요. 저 민족이 예수 믿는 게 싫고 저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게 싫고 저 사람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첫째가 둘째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안 볼 때 꼬집고 때리고 막 눈 찌르고 막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고 싶으셨는데 베드로가 자기 습관과 유대교에 얽매여서 그것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더럽고 불결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항변해요. 주님이 이것을요, 이게 깨끗한 거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말하냐. 내가 거룩하고 구별을 되게 내가 나를 택했는데 왜 너는 더럽다고 하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 주신 변화를 거부했던 거예요. 자기 틀 안에서 일하기 원했어요.
자기의 전통과 가치관으로 일하려고 했고 자기의 생각에 머물렀기를 계속해서 고집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는데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포기하시면서 독생자를 포기하시면서 그것이 사랑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포기하시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왜?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희생해보면 압니다. 손해보면 그 사랑을요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맞아요. 그건 내추럴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 사랑이 더 증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진짜 사랑하기 원한다면 사랑하는 감정이 느껴져서 사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어주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더 큰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누군가는 죽을 것 같죠. 왜 내가 이런 짓을 당해야 됩니까 목사님? 억울하게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게 느끼고 있는 그러면서 참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 우리는 이 양면성,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는, 절망도 있고 희망도 있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요 신앙이고 믿음이고, 뭐라고 하죠 이거를, 뭐 신앙 용어로는 sanctification, 성화. 그냥 성화됩니까?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라보면 포기하지 않고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변화라는 것이요 그런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 또 하나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요 결국에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예 주님 가겠습니다. 늦더라, 따라합시다. 늦더라도 변화되는 것이 좋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늦더라도 변화되는 것이 좋다. 아, 일찍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찍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탕자가 다 탕진하고 거의 죽을 만큼 돼서 그냥 돌아왔는데 일찍 돌아왔으면, 일찍 깨닫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갈 때까지 가고 끝까지 가봐야 거기서 돌이키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맞을 거 다 맞고 당할 거 다 당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온다면 주님 받아주십니다. 늦더라도 돌아오고 변화되어진 것을 주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주님 우리가 떳떳하게 자기 의로 다가오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세요. 때로는요 단칼에 날려버리세요. 그냥 확 날려버리세요 주님을. 그래서 당당하게 칭찬받을 줄 알고 확 주님 옆에 갔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였잖아요. 자기 의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거야? 아니요. 주님은요 우리의 교만함을요 단칼에 날려버리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십니다.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 번씩 불순종했지만 늦게나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요 자기의 유대주의를 버립니다. 그가 가진 틀을 버려요.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이방인이 세례를 받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늦게라도 주님께 돌이킨다면 주님이 이 일들을요 여러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틀을 깨고 주님의 변화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했던, 여러분들을 살게 했던 그 틀들을 이제는 깨고, 여러분 변화는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틀을 깨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틀을 알게 되고 잘못된 틀을 깨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뜨리고 주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깨뜨리고 주님께 다 드린다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을 깨뜨리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 주님이 백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뜨리고 내려놓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이 하늘의 일들이 이 천국의 수준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는요 변덕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화는 변덕이 아니다. 상황적으로 그냥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변덕이지. 무슨 말이냐? 변화됐다고 하면서 계속 방향을 바꿔요. 뭐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했다가 막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자신을 위한 삶의 방향을요 계속 바꿉니다. 이리저리 바꿔요. 그러나 목적을 위한 변화된 삶은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한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와 선교를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있어도 거절이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바울의 길이 쉬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안정된 삶,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바울의 인생은 전도자, 길거리 전도자였고 돌 맞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막 풍랑 만나고 막 독사 물리고 욕 먹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결국엔 참수형 당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Why? 변화된 바울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의 목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변화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변덕을 부려요. 좋았다 싫었다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가 막 헌신했다가 막 또 안 한다고 했다가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주님의 뜻이라고 얼마든지 합리해버려요. 이런 인생은요 결국 돌아보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Nothing. 그냥 산 거야. 킬링 타임 한 거죠. 그냥 그렇게 시간 보내고 돈 쓰고 고생하고 막 했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 그냥 천국문에 딱 덜컥 들어가고 그냥 할렐루야.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변화는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변화는 내 자존심과 고집을 포기하는 겁니다. 변화는 자아가 죽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변화를 선택하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변의 분들에게 두 분 이상에게 변화를 선택하십시오. 예배 팀 올라와 주시고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실제적인 변화 프랙티컬한 변화에 대해서 딱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변화하느냐 뭐 그냥 아, 변화돼야지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품을 바꾸는 것. 그럼 성품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내면의 변화예요.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뭐 일이 잘못되고 뭐 틀어지고 뭐 안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품이 변해야 돼요. 목표가 나쁜 게 아닙니다. 왜 일이 안 돼요? 결국엔 그 성깔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너무나 집착적이고 주도적이고 공격적이고 경쟁적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이 성품이 잘못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의 특별히 또 리더의 우선순위가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품이에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세가 태도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먹는 것, 입는 것 뭐 작은 것 같이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작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라이프스타일을 안 바꾸고 삶이 바뀌고 결과가 바뀌길 원해요. 그러니까 안 되고 안 바뀌는 겁니다. 라이프스타일을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을 바꾸면 모든 일이 쉬워져요. 대화하는 습관, 막 틱틱거리고 막 멸시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막 무성의하게 대하고, 막 먹구름 만들고, 이거 노력해서 바꿔야 됩니다. 일하는 습관, 막 무성의하게 안 보면 막 대충대충 해버리고, 사소한 거 안 지키고, 막 나보다 미치자고 생각하면 막 함부로 막 대해버리고, 이런 태도를 바꿔야 돼요. 또 삶의 습관, 시간과 뭐예요? 이 재정을 낭비해버리는 거, 게으름, 나태함, 핑계대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 부정적인 습관들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안 바뀌거든요. 못 바꿔요. 하루아침에 안 바꿉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깨닫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하시는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서 영적인 습관. 근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먹는 습관, 희생하는 습관, 남을 섬기는 습관, 사역에 헌신하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습관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삶에 세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우리 육신의 습관들이 바뀌어져요.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지기 시작하면요, 삶이요 그 뒤를 따라서 온라인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들을 변화될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변화를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변화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변화의 시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먼저는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아, 나 이대로 괜찮아요 목사님. 아, 이렇게 살았는데. 늦더라도 바뀌면 주님이 사용하시잖아요. 늦더라도 변화하면 이 어마어마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첫 번째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 이루시잖아요. 그렇게 고집세고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실수투성이었더니 베드로도 성령 받고 또 변화를 선택하고 하나님 음성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바꾸기 원합니다. 변화와 성장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습관을 가지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그냥 단순히 변화를 위한 변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변화를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변화 가운데 성령을 이끌어가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간구하며 요청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나아가는 한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변화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변화되어야 된다는 삶을 바라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의 생각 안에 갇혀서 종교적인 말씀으로 하나님 나의 생각이 기준으로 네가 해왔던 전통과 삶의 습관 가운데 갇혔던 삶에서 이제 돌이켜 나를 깨고 자존심을 깨고 성령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거듭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안에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변화를 선택하고 과거를 거부하고 전통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예수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변화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도전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아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변화를 선택하라. 과거와 경험과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좋았던 것들이지만 이제 더 이상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내려놓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새로운 믿음의 정을 떠나는
나의 과거, 나의 경험, 나의 전략, 나의 생각, 내가 좋다고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내려놓고 순종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변화, 하나님 이 영적인 성장,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기록됐던 베드로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가운데 그분의 히스토리, 그분의 스토리 가운데, 히즈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 기록되어지는 주님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변화를 선택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습관이 변화되어지고 영적인 습관이 변화되어져 주의 뜻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리더와 장수들로 영향있는 인생으로 지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변화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고 성령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저들의 사역과 저희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